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통신직 구급이란 공무원 이런 시험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통신직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과 이런 서울시도 이런 있습니다. 자, 국가직의 이런 시험 과목은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공학 개론과 무선공학 개론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지방직과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요 전자공학 개론은 동일하고요. 이 무선공학 개론이 통신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이런 됩니다. 자, 먼저 국가직 같은 그런 경우에 시험 과목은 전자공학 개론과 무선공학이라는 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자공학 개론이란 부분은 커다랗게 이런 세 개의 이런 파트로 이런 구성되어 이런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회로 이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전자 회로 부분이고, 세 번째 파트는 디지털 공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 이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회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이런 법칙이라든지, 뭐 정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겠죠. 또한 이 회로 이론 부분은 굉장히 이런 범위가 이런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루프 해석이니, 뭐 절점 해석이니, 그 다음에 태그난의 정리라든가 노튼의 정리 같은 또는 중첩의 정리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랬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 이론 부분이 사실은 전자공학 개론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전자공학에서 사용되는 이런 전자 회로들이 기본적으로 다 회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로 이론 부분의 이런 내용의 시험 문제들도 상당 부분 이런 출제되고 이런 있습니다. 이 전자회로 부분이 사실은 키포인트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이 대략 10개 이상의 그랬던 문제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저 전자회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의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반도체의 물성에 관한 것들을 이런 주로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N형 반도체가 무엇이다? 뭐 P형 반도체가 무엇이다? 그리고 P형과 N형 반도체를 즉 붙여놓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이오드의 뭐 종류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뭐 터널 다이오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 쪽은 어떻든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로 이런 다루게 이런 됩니다. 특히 이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리고 이런 그들 사이에 접합에 관한 것들을 주로 이제 배우시게 됐죠. 두 번째 파트는 이 전자회로 부분은 정류회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이런 집에서 이런 사용하시는 저 벽에서 나오는 것은 AC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 그런 교류를 여러분이 통상 사용하시는 DC, 소위 직류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것을 정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류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휴대폰 사용하시죠? 휴대폰 사용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다 방전이 되면 거의 배터리가 거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 벽에다가 충전기 갖다 이렇게 꼽죠? 그것은 그 충전기란 내에 바로 정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AC를 DC로 바꿔서 여러분 휴대폰에 공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류회로에 관한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파정류회로가 무엇이고 뭐 전파정류회로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우시게 되겠고요. 특히 전압 안정화회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우시게 이런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회로의 커다랗게 세 번째 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어스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동작을 이런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압이라든가 일정한 전류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어스를 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바이어스 이런 회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죠. 그리고 그 바이어스 회로의 안정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바이어스 회로가 굉장히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DC 바이어스 회로하고 안정도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런 파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타를 이런 이용해서 이 트랜지스타에 이제 세 개의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어떤 단자를 접지시켜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커먼 에미터 증폭기가 될 수도 있고, 커먼 베이스 증폭기가 될 수도 있고, 커먼 컬렉터 증폭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증폭기에 관한 것들을 이런 배우시게 이런 됩니다. 특히 이제 소신호 증폭기가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에 많이 이런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신호 이런 증폭기 회로에서의 뭐 전압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 뭐 출력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회로의 거의 마지막 부분 쪽이라면 이제 FET를 이용한 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FET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FET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FET를 썼느냐, 뭐 JFET이라는 것을 썼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MOSFET라고 하는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뒷부분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주로 이제 발진에 관한 것들을 이런 물어봅니다. 발진이요? 그러니까 발진기,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발진기. 그래서 이런 발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진기는 사실은 보통 회로에서 반송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로가 이제 발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과 C를 이용해서 만드는 발진기도 있고요, R과 C를 이용해서 만드는 발진기도 있고, 수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발진기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진기에 관한 것들을 주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마지막 내용이라고 한다면 파형 정용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입력이 들어오는 그런 신호를 윗부분을 깎느냐, 아랫부분을 깎느냐, 위아래를 깎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이제 피크 클리퍼냐, 뭐 베이스 클리퍼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리미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 클램퍼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파형 정용 회로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죠. 이 디지털 공학 부분은 커다랗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 여러분이 오하니 뭐 엔드니 나트니 이런 이야기, 난드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게이트를 어떻게 하면 게이트의 어떤 동작, 게이트의 논리적 동작, 그리고 실제 그러한 논리적 동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라든가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FET를 이용해서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나트 게이트, 뭐 난드 게이트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배우시는 것이 논리회로 부분입니다. 물론 그 논리회로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카르노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부분의 뒷부분은 무엇이냐면 조합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회로는 우리가 보통 여러 게이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떠한 논리적 동작을 이런 수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합회로에 여러분이 가산기도 있고, 감산기도 있고,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런 있을 수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프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어떤 카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다양한 조합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이런 공학 부분도 대략 한 4개, 5개 정도 시험 문제에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공학 회로는 굉장히 범위가 이런 넓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회로 이런 부분, 전자 회로 부분, 디지털 이런 공학 부분, 사실 저것을 정상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런 부분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다 커버가 이런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은 무선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선공학 개론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다시피 요즘 세대는 모바일 세대죠. 그래서 무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무선공학이란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 과목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선공학 부분은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무선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이런 될 겁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게 통신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전송 매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송 매체로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드와이어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이 유선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전화선 같은 거, 이런 하드와이어를 이용해서 통신하면 유선통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기, 이런 공기와 같은 소프트와이어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을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선통신망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푸리에 급수와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부딪히는 내용 가운데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푸리의 급수가 뭐냐? 그래서 주기적인 어떠한 형태의 주기 신호라 하더라도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푸리의 급수라고 하는 건데, 이 푸리의 급수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푸리의 변환이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푸리의 트랜스폼. 그래서 시간함수를 주파수함수로 바꾸는 것을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하면 앞에다 인버스를 붙여서 역 푸리의 트랜스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주파수함수를 시간함수로 변환시키는 것을 역 푸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이란 변복조하고 디지털이란 변복조를 설명하게 될 텐데요. 변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 이걸 정보 신호 또는 메시지 신호라고 하는 건데, 이 정보 이런 신호가 아날로그 형태,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다. 그러면 아날로그 변조를 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이런 정보가 1과 0과 같은 이런 디지털 신호였다. 그런데 변조를 해서 보낸다. 그러면 디지털 변조를 해서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변조에 AM, FM, PM이 있고요. 요 디지털 이런 변조에 ASK, FSK, PSK, QAM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까지가 이제 무선공학개론의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즉 뭔가가 출발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즉 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하고 그 다음에 즉 들어오는 결승점. 그래서 이 안테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통해서 즉 신호를 보내고 다시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이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 같으면은 귀가 안테나 역할을 당연히 하게 이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뇌에서 저쪽에서 무엇인가를 이런 보냈는가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당연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복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선통신 같은 그런 경우에는 무선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예가 유성통신이라든가 이동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유성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이 당연히 유성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산 정상에다가 많은 중계기들을 이런 설치해서 장거리 통신을 이런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되니까 하늘에다가 하나의 중계기를 이런 띄워놓고서 장거리 통신, 원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유성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통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를 이용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유성통신을 이런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지궤도 위성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시험 문제에 많이 이런 물어보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유성통신의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위성하고 그다음에 요 지구국 사이의 뭐 거리 같은 것을 수학적으로 구하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이런 등장한 적도 있고요.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도 유성통신에서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뭐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통신하는 게 결국 이동통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통신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데서 어떤 구성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요소들은 어떠한 기능을 이란 수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LTE와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5G 이 통신망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과 이런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 이런 드립니다. 실제 이동통신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는 4세대망이라든가 5세대망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면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것에 주로 시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딩이 뭐냐, 뭐 도플러 스프레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코헤런스 밴드위스가 뭐냐, 코헤런스 타임이 무엇인가, 뭐 딜레이 스프레드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주 이런 시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OFDM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송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전송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죠.
스펙트럼 확산 통신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이런 스펙트럼의 스프레드, 펼쳐서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펙트럼 확산 통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DS가 있고 FH가 있고 TH가 있고 C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특징 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종류, 간단한 종류가 무엇인가 정도 물어보는 것 외에는 거의 뭐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는 블루투스가 무엇이냐, 뭐 와이파이, 자 무선 랜,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와이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거의 그걸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에서 와이맥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와이맥스의 뭐 특징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비라고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가운데에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뭐 직비가 무엇이냐, 직비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 블루투스의 뭐 특징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간단간단하게 뭐 물어보는 것 정도, RFID에 대한 것을 이런 물어보는 것 정도를 최신 이런 무선 통신이라는 기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이더와 항법 창치는 여러분이 레이더야 뭐 다 아시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 레이더에서의 어떤 사용되는 이런 전파, 그다음에 이런 레이더에서 사용되는 전파의 특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탐지 거리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이런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항법 장치는 말 그대로 자기의 이런 위치를 이런 찾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법이란 기술들이 이런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항법이란 기술도 있고요. 그런 항법 기술과 항법 장치에 관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런 물어봅니다. PCM 같은 경우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아날로그 이런 정보를 디지털 이런 신호로 바꾸어서 이런 전송하고, 나중에 수신 측에서 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이런 복원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한 기술이 PC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기술을 파형 보호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파형 보호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PCM이다 보니까 PCM이라고 적어놓은 것이고, 뭐 PCM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DPCM, DM, ADM, ADPCM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PCM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책에는 이제 PCM이 나와 있습니다. 광통신은 말 그대로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통신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에도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설명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OSI7A하고 프로토콜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모든 이런 시스템을 이런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을 즉 일곱 개의 기능 계층으로 구분해서 이런 설계를 한다면 설계하기도 좋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면 그 부분만 빼낸 다음에 다시 이런 끼워놓으면 이런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끼리만 이런 연결하게 되면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 인터페이스가 이런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즉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화이란 기구에서 OSI 7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에 대한 것들을 쭉 배우시게 되고, 각 계층의 기능은 무엇이고 각 계층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쭉 이런 설명하게 이런 될 겁니다. 특히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런 사용하고 있는 TCP/I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TCP/IP 이런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TCP는 무엇이고 UDP는 무엇이고,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될 것이고, 특히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이런 될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이 전체 내용을 다 물론 말씀드릴 수는 물론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대략 나오는 이런 내용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내용은 실제 여러분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게 이런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출제이란 문항수는 전체 20문항 가운데 파트 1이 5문항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트 1은 회로 이론이란 부분입니다. 그러면 파트 2가 대략 한 10문제 정도. 그러니까 전자회로랑 회로 부분이 되겠고요. 요 파트 3가 5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확히 뭐 15, 15, 뭐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 잡아서 평균 이제까지 시험 본 것들을 쭉 이렇게 평균해서 이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랬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성공학개론 같은 그런 경우는 각 내용에서 골고루 이런 출제됐다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각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쭉 이런 설명했던 앞에서 이런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한두 문제씩이 나왔다 그런 의미고요. 특히 이 스펙트럼 확산통신이라든가 PCM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두 문제 정도씩은 거의 나왔다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스펙트럼 확산통신 PCM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특히 광통신도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어쩌다가 한 3년에서 한 4년에 한 문제 정도 그거 외에는 거의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한 두세 개 파트를 이런 제외하고는 거의 두 문제 내지 최대 한 세 문제 정도까지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이제 문제 난이도하고 유형입니다. 이 전자공학 개론 같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도 국가기술 자격 종목인 무선설비 기사라든가 정보통신이란 기사에 디지털 전자회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디지털이란 전자회로의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훨씬 높으며 문제 유형도 단답식이 아닌 이해와 풀이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이 답 외워서 찍는 그런 시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하고 당연히 문제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이런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동일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써놨죠. 훨씬요. 그 말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전자공학 개론의 이런 문제를 이런 풀어보면 아 이게 이 시험이 결국 만만치가 않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무선공학 개론 같은 그런 경우에 보통 그 안테나 이 무선설비 기사라든가 정보통신 기사의 안테나공학 무선통신 기기 뭐 무선통신 시스템 이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약간 높으며 이건 제가 훨씬이라고 안 써놨죠. 그러니까 약간 높다 그런 말이죠. 약간 높으며 문제 유형도 단답식이 아닌 이해와 풀이형이 이런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런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궤도 위성의 뭐 특징을 설명한 내용 가운데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즉 정지궤도 그 위성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어떤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 무성공학개론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가 거기하고 관련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컨볼루션 문제 같은 것을 푸는 거, 그 다음에 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을 푸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간단한 이런 풀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하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자공학 개론과 이 무성공학 개론 가운데 이 전자공학 개론이 훨씬 이런 어렵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에 조금 신경을 이런 쓰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은 당연히 이론에 정확한 이해하고 완벽한 이런 숙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 충분한 복습과 이런 예습이 당연히 이런 필요하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자공학 개론의 경우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도 방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학습이 반드시 이런 필요하게 이런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무성공학 개론의 경우에 초반 학습 부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푸리에 급수, 즉 푸리에 시리즈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공부하다 보면 왜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이란 내용이 앞에 있지? 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부분만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학적인 어떤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또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아날로그 변복조를 이란 이해하는데 도움이 이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히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 초반 학습 부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역시 공학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몇 개의 삼가함수, 미적분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공부를 하시다가 삼가함수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미적분을 이렇게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삼가함수 공식이라고 해봤자 불과 두세 개, 미적분 공식도 불과 서너 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 강의를 이런 들으시면서 그때 천천히 이런 따라오시면 이런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고3 이제 수학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의 완전한 이해하고 이런 숙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과목에서나 이런 동일하겠습니다만 기출문제의 완벽한 이해하고 숙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출문제를 거의 눈 감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 기출문제가 거의 다 이렇게 뜰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100점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지 즉 완전한 이해하고 숙지. 그러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통이라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일 뿐이지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 이 문제 푸는 데는 너무너무 쉽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시 이런 유의사항은 시험 문제 자체가 공부한 내용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거의 정말 99% 이상 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 이거 내가 공부 안 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물론 힘듭니다만 즉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여러분이 배운 그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마지막 고득점을 위해서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데도 그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는 문제에서부터 빨리 풀고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면 반드시 뒤로 넘겨서 나중에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에 한 문제를 여러분이 푼다? 1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는 것부터 빨리 풀고 당연히 모르거나 애매한 문제는 뒤로 돌려서 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국가지역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지방지역하고 서울시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험 과목에 전자공학 개론과 통신이론이 나와 있죠. 전자공학 개론은 당연히 동일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직과이란 서울시는 이 전자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똑같은데 그러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 시험 문제의 그랬던 내용은 같은데 난이도가 좀 틀립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 시험 문제가 지방직이나 서울시의 전자공학 개론 시험 문제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대략 얼마가 딱 어렵다라고 퍼센트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대략 한 20% 정도 대략 어렵다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자공학 개론이라는 내용에 앞부분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1, 2, 3에 대한 것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요 통신이론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신이론이라고 시험 과목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통신이론, 통신공학. 그러면 통신이론하고 통신공학이 뭐가 다르냐고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통신이론과 통신공학은 실제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공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관에 있어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통신이론에다가 조금 다른 것을 조금 플러스해서
통신에 관계되는 이런 시험 문제를 조금 플러스해서 이런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군무원 같은 것을 혹시라도 뭐 대비하시는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통신공학 뭐 이런 식으로 저기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통신공학과 여기에 나와 있는 통신이론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통신에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의 내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여기서 이동통신에 관한 이런 내용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근데 뭐가 여러분 안 보여요 여기에? 여기에 안 보이는 것은 아까 저쪽 무선에서 하면서 위성통신이란 부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테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안테나라든가 그 다음에 위성통신이라든가 이렇게 빠져있는 몇 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괄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자 하는 것이 통신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통신이론의 원래의 내용으로 이런 돌아와서요. 통신이론 말 그대로 theory, 이론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이런 있고요. 근데 실제 내용도 어려워요. 자, 여기에 신호해석과이란 시스템. 여기 지금 뭐, 프리 변환과 콘볼루션을 포함한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호. 자, 어떤 형태의 이런 신호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왔던 이런 신호가, 만약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 신호를 이런 나타낼까. 그런 것도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특히 우리가 다루는 모든 이런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Linear Time Invariant, 그래서 선형 11ban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형이란 11band이라는 시스템이 나타내는 특성, 출력을 어떻게 표시할까? 그래서 출력은 입력과 그 시스템이 나타내는 응답 특성과의 컨볼루션으로 표시하는데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즘은 이 컨볼루션에 관한 시험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통신이론의 또는 통신공학의 시험 문제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푸리에 트랜스폼과 컨볼루션입니다. 이 컨볼루션을 해석하는 것은 뭐 도식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해석하실 수도 있고 수학적인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런 테마가 지금 여기 지금 아날로그 이런 변복조인데 이 아날로그 이런 변복조는 우리가 보통 변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설명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정말 변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멀리까지 못 가죠. 멀리까지 못 가는데 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멀리까지 갈까요? 그것은 변조라는 거 하는 것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변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왜 변조를 하는 것이냐, 변조. 그래서 이 변조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 음성, 이 음성이 가장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변조해서 이런 보내게 되면 아날로그 이런 변조를 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변조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복조 방식에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죠.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부터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맞다.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 동전의 뒷면이 나왔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 0. 자, 동전의 뒷면이 나왔다. 뭐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사에 뭐 동전을 던지는 것이 이벤트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상이 행해졌었을 때 나오는 그 어떤 값들이 있겠죠. 동전의 앞면 0, 동전의 뒷면 1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표본점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이 표본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 표본점에다가 실함수를 대응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0, 뭐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1 이렇게.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표본점에다가 실함수를 대칭 매칭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랜덤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랜덤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란 무엇인가를 배우시고 그 랜덤 변수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랜덤 변수하고 즉 이게 뭐 더했을 때 어떻게 평균값을 이런 구하느냐 어떻게 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또 기대값이 무엇이다. 분산이 무엇이다. 공분산이 무엇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랜덤 변수에서 이런 배우게 됩니다.
랜덤 과정 같은 경우는 랜덤 변수의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 랜덤 프로세스, 즉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랜덤 프로세스가 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냐 아니면 뭐 비정상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제 이 랜덤 과정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정상적인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 비정상적인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이 랜덤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가지고 자기 상관함수라든가 상호 상관함수 같은 것들을 이런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이제 배우시게 이런 됩니다. 특히 이제 시험 문제로서 이제 등장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보통 저 랜덤 과정을 이런 하면서 가장 이런 대표적으로 전력밀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력밀도 이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 랜덤 과정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란 변복조 같은 경우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1과 0과 같은 디지털 신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디지털 이란 신호를 이란 변조해서 이란 보낸다면 여러 가지 이란 방법들이 이란 있죠. 그래서 ASK, FSK, PSK, QN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쭉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변조를 해서 보낸다 그러면 전송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전송 속도에 관한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될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채널 용량의 계산도 배우시게 이런 될 겁니다. 스펙트럼 확산 통신은 스펙트럼을 스프레드 펼쳐서 이런 보내는 그러한 기술이 이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과 최근 이런 무선통신 기술도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동통신이 무엇이고 이동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어떤 기능을 이런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뭐 페이딩, 원근단 간섭,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물리적 의미를 가졌을까, 지연 확산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졌을까, 어떻게 하면 방지시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배우시게 됩니다.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은 말 그대로 최근에 많이 이런 사용되는 그런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RFID는 뭐 기본으로,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이런 무엇이다, 뭐 직비가 이런 무엇이다, UWB가 무엇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히 배우시게 되겠고, 최근 전송 기술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FDM이라든가 OFDMA 같은 것들도 설명하게 됩니다. 음성의 디지털 이란 부호화 기술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보내는 이런 기술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파형 부호화 방식이다, 이거 파형 부호화 방식이다, 이거 말고도 뭐 코딩도 있고 그 다음에 혼합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음성의 디지털 부호화 기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형 부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형 부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이란 신호를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퀀타이징을 하고 인코딩을 해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 보코딩을 해서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파형 부호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파형 부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PCM이다 보니까 제가 괄호 열고 뭐 PCM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이론과 이런 부호화, 이것은 예, 시험 문제로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말 그대로 양으로 나타낸다 그런 의미잖아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평균 정보량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런 평균 정보량은 어떻게 이런 계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정보량, 엔트로피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계산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게 될 거고, 특히 이런 정보 이론 가운데 코딩을 하는 호프만 코딩이라고 해서 그 호프만 코딩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게 이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I 그 7 레이어하고 프로토콜, 그래서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각 계층별 기능, 그리고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이름들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프로토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설명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 보니까 그 프로토콜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프로토콜들도 제가 당연히 설명하고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TCP/IP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런 설명하게 이런 됩니다. 그래서 TCP가 무엇이냐, UDP가 무엇이냐, IP가 무엇이냐, 뭐 ARP가 무엇이고 뭐 RARP가 무엇이고 그런 ICMP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간단한 내용도 이런 설명하게 이런 될 겁니다. 그래서 통신 이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방직 서울시의 시험 과목 전자공학개론과 통신이론은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지 이 지방직과 서울시의 시험 과목의 내용, 그러니까 시험 수준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높지는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한 1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한 번에 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니까 열심히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출제 문항 수는 전자공학개론 같은 경우는 자, 20문항 가운데 파트 1, 아까 회로이론 부분이 8개 정도, 파트 2가 8개, 전자회로 부분이 한 8개, 파트 3, 즉 디지털 공학 부분이 한 4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통신이론은 스펙트럼 확산 통신하고 PCM을 제외하고 각 내용에서 2개 내지 4개의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 어떤 해는 2개, 어떤 해는 4개 그렇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통신이론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그렇듯 시험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향후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통신이론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요 부분하고 PCM을 제외하고는 실제 거의 대부분이 시험 문제가 보통 한 2개 내지 4개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확산 통신과 PCM은 나오면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하고 유형을 보셨을 때 전자공학개론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무선설비 기사라든가 정보통신기사의 디지털 전자회로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약간 높으며 아까는 제가 국가직 같은 경우는 훨씬 높다고 그랬죠. 훨씬 이것은 약간 높으며 단답식이 아닌 이해와 이런 풀이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푸는 그런 문제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로이론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회로 부분들은 푸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형이 제법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통신이론 같은 경우는 통신이론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관계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높은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론은 앞에 특히 초반 부분, 초반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뒷부분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공부 방법은 이론의 정확한 이해하고 완벽한 숙지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 충분한 복습과 예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공학 개론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학습은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는다. 다시 돌아가셔서 완벽한 이런 복습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이제 모르시면 당연히 저한테 질문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무선공학개론의 경우 초반 학습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같이 푸리에 급수라든가 푸리에 변환, 컨볼루션 이런 부분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거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어서 요 부분을 다시 말씀이란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특히 굉장한 수학적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공학이다 보니까 몇 개의 삼각함수 미적분 공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고요. 따로 수학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따로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 미적분 공식이 필요하면 제가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기출문제의 완전한 이해하고 이런 숙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경우는
기출문제의 완전한 이해하고 이런 숙지가 정말 이런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 이런 드리게 되는데, 기출문제의 완전한 이해와 숙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저 문제를 이해했고 내가 충분히 저 문제를 덮고도 문제를 이런 푸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합격합니다. 당연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시에 이런 유의사항입니다. 특히 시험 문제 자체가 공부한 내용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게 이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당연히 아는 문제부터 당연히 빨리 이런 풀어야 되겠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너무 모르는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은 이런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보고 답을 이런 찾고, 모르는 문제는 뒤로 돌리거나 애매한 문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푸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통신직 공무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시험 과목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시험 내용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다면 고맙겠고요. 여러분이 잘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정말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이런 선물이 있을 겁니다. 자,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